뜨거운 햇볕 탓에 자연스럽게 옷이 얇아지고 짧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오늘은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여름철 완벽한 몸매를 뽐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효과적인 다이어트 비법을 담은 책들을 모아봤는데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다이어트의 기본인 운동. 그런데 아무리 운동해도 살은 빠지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되려 근육질 몸매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살 빠지는 근육만 콕 집어서 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밖에 모르던 사람도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운동 비법을 담은 책 나의 첫 다이어트 근육 홈트. 다이어트와 요요의 무한 루트를 반복하던 저자는 근육 홈트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10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자신의 다이어트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다이어터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단 한 번만 하더라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20가지 알짜 근육 운동법을 책에 담았습니다. 날씬한 허벅지와 곧은 다리를 만들어주는 와이드 스쿼트 동작부터 처지지 않는 매끈한 팔을 만들어주는 라인 프렌치 프레스 동작까지. 운동은 힘들고 헬스장은 귀찮지만 그래도 살은 빼고 싶은 집순이들을 위한 책 나의 첫 다이어트 근육 홈트.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왜 맛있는 건 항상 살로 가는 고칼로리 음식인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식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먹는 스트레스 없는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찾는다면 여기 있습니다. 매콤, 달콤, 새콤, 단짠단짠의 마라 맛까지 다이어트 성공 100%를 보장하는 고단백 레시피. 22kg 감량에 성공하고 8년째 유지어터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디디미니의 식단 노하우를 담은 맛있어서 지속가능한 디디미니 다이어트 레시피. 이 책에서 전하는 레시피의 가장 큰 장점은 맛뿐 아니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이라는 건데요. 순두부 달걀 덮밥이나 다이어트 찜닭, 유부 덮밥처럼 닭가슴살, 두부, 야채로 만드는 초간단 요리와 들기름 두부국수, 원팬 게살 로제 리조또, 통밀 핫도그 등 10분이면 완성되는 스피드 요리를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로 담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책! 참고해서 이제 고통스러운 감량이 아닌 입이 즐거운 행복한 다이어트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병아리들 모두 집중!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내일부터라고 외칠래? 다이어트 초보를 귀여운 병아리들이라고 부르는 다이어트 진리는 정신개조의 저자 김주원 씨. 6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상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그녀는 기존 몸무게에서 반이나 덜어내며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 다이어트 진리는 정신개조를 통해 다이어터들의 약해지는 멘탈을 붙잡아주는 현실 조언을 건넸는데요. 책의 첫 챕터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달라지는 점으로 나도 모르게 운동하는 나와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나를 발견하고 몸이 가벼워 뛰는 일이 잦아지며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며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다는 다섯 가지 장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기에게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로 달라진 삶을 경험해 보시기 바랄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어떻게 고양이를 끌어안고 통닭을 먹을 수 있을까인데요. 식물 기반 라이프 스타일은 뉴노멀로 떠오르며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래 인류학자인 저자는 동물학대와 기후변화를 막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비거니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폭염살인인데요. 폭염 사망자 50만 시대. 해마다 역대급 더위를 경신하는 시대에서 기후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우리가 앞당겨 맞이한 것은 여름이 아니라 죽음이었다고 말하며 전력난과 물가폭등, 슈퍼산불과 전염병까지 폭염 불감증에 걸린 우리를 향한 강력한 최후 통첩을 날림과 동시에 미래를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때임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친애하는 슐츠스인데요. 얼마나 많은 차별이 무지에서 비롯되는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책은 피너츠의 첫 흑인 캐릭터부터 여자 옷의 주머니까지 차별과 관습을 거부하고 편견을 바꾸려 한 이들의 도전을 다루며
낡은 관습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모익지!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